자,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수요함수가 100-2P에서 80-3P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계산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도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왜또 표정이 너나 되지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에? 다 되는 거지, 이게. 에? 위에 거첫 번째 변하기 전에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또 해봤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에? 첫 번째는 아까 했잖아요. 이거 에? 가격은 얼마? 가격 15 나오고요. 양은 에? 양은 70 나오잖아요. 70. 그죠? 그럼 두 번째 변화된 건두 번째 계산은 그럼 얘하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얘하고 계산했는데 두 번째 변화된 거 얘하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개 하면 그냥 이럴 거 아니에요. 80-3P가 10 플러스 4P잖아요. 80에서 10 빼면 3에다 4 더하면 P가 얼마예요? 그럼 얘를 구했잖아요. 이걸 구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네. 3 곱하기 10 하면 얼마? 80에서 30 빼면 그럼 얘가 50이면 얘도 50 나와야 되잖아요. 4 곱하기 10 하면 40이잖아요. 40에다 10 더하면 50이잖아요. 50. 그쵸? 네. 그러면 원래 있던 구한 게 15에서 얼마로? 10으로. 그럼 가격은 5가 하락했을 거고, 양은 70에서 50이니까 20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여기서는 균형 가격의 변화만 찾으면 돼요. 기출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당하는 게 뭐냐면, 아니, 쟤할 때는 틀림없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인쇄가 잘못됐다는데, 이런 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숫자는 뭐 하면 돼요. 아, 빼라 그랬잖아요, 숫자는. 그 500에서 300 빼면 얼마야? 200 아니야, 200. 그럼 200이 2P잖아요. 그렇죠? 응? 그럼 P가 얼마야? 1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450-2P로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얘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 빼라 그랬죠? 450에서 300 빼면. 그러면 150이 얼마라는 거예요? 2P. 그럼 P가 얼마? 그럼 가격 빼는 거 얼마예요? 그게 답이라고요. 25가. 이거 구하라는 게 답이라고요. 자, 이게 자꾸 해보면 이게 암산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출제한 거야. 그때 이번에 또 반대로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항상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얘는 갑자기 부호가 하나 사라지더니 얘는 숫자가 더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호 있으면 부호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900이 몇 피?
3P. 그럼 P가 얼마? 그럼 균형량이 얼마? 여기 P가 이제 300이 구해졌잖아요. 900에서 300 빼면 2 곱하기 300은 600이잖아요. 그죠? 얘가 12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요거 요렇게 또 계산하면 되죠? 예. 1200이 몇 P? 3P. 그럼 P가 얼마? 그럼 양은 얼마예요? 1200에서 400 빼면 2 곱하기 400은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2 곱하기 400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얼마? 800.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양은 600에서 800으로 요게 답이라고요. 1번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는 수준은 할 수 있겠어요? 요런 수준은? 그런 것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암산으로 뭐 식을 세우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암산순으로 계산해서 1분 안에 답까지 도출이 되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식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넘겨 이렇게 나가면은 1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그렇게 풀 수 있어도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덤비면 안 되고. 응? 또 생각한다고요. 야, 이거 내가 그때 암산으로 됐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때 어떻게 했었지? 그거를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는 사이 시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는 다 뒤로 밀어버리고 이론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개론을 아마 계산 문제를 안 풀고 쭉 가는 과정에서도 아마 계산 문제 못 풀었는데도 거의 40분 다 쓸 거예요. 그럼 민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80번까지 다 푼 다음에 더 이상 이론을 풀어갖고는 찍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하나 붙잡고 푸는 거예요. 그건 걔 답은 나오는 거 확실하니까. 하나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개론이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계산을 다 틀린다고 해서 60점이 안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고요. 이론을 쉽게 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론을 먼저 맞추는 게 더 주력을 해야 돼요. 그죠? 계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요령을 알려주고, 네, 그 안에서 1분 안에서 풀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해보는 거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하고 풀 때만 되고, 저 없으면 안 되는 거는 버리는 게 나아요. 응? 응. 괜히 그걸 집착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할 때 탄력성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거 계산하는 건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응? 암산으로 가능한 애들만. 그리고 이제 응용되는 애들도 이렇게 해보긴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요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면 이제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65페이지 하단에 가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별표해야 돼요. 아, 이게 균형의 이동인데요. 요거는 이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하나의 요인만 변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불변이죠. 한 요인은 변화가 없잖아요. 나머지 하나만 변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랬을 때 균형 가격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초과수요잖아요, 초과수요. 그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이게 증가하는데 이게 수요만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만? 수요만 늘어났어요. 그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들어봐, 밑에 거 있죠? 네, 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데 수요만 줄었다고요. 수요만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조금 아까 했잖아요.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하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한다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그리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게 균형 가격이 1,000원일 때 균형량이 100개였어요. 그러면 수요량도 100개고 공급량도 100개란 얘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요만 늘었다고요. 수요만 120개로. 그래서 수요만 증가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응? 그러면 밑에 애들은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줄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수요만 8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을 그림을 그려서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이걸 언제 다 그리겠어요. 그죠? 이걸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만 늘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그 밑에 거 조건은 뭐냐면 균형 상태에서 얘만 줄었다고요.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원이라도 그려갖고라도 정리를 해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 경우는 자 보시면 얘는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했는데 공급만 늘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죠? 그럼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는데 뭐가 줄었다? 공급만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만 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됐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게 사원칙인 거죠. 이게 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뒤쪽으로 가시면 67페이지 있죠. 상단에 가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1, 2, 3, 4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자. 자, 여기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는 거예요. 얘들이 다 뭐 하는 조건이에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 다음에 가격 있죠. 가격. 네, 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를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돼요. 네, 정보가 주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이 조건이 있죠. 네, 이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고요.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등호가 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등호가 표시가 되면 우리는 가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격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늘어났지만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나고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뭐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공급도 증가했는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증가 폭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는데 공급도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의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같으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늘어요? 공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럴 때 얘도 하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격의 변화가 없겠죠. 늘어난 수요와 공급이 크게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둘 다 양은 늘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불변이죠. 가격이 같으면. 네? 그러면 이거는 요거 두 가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판단하면 돼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판단하면 돼요. 근데 알려주잖아요. 둘 다 증가했는데 뭐가 더 많이 늘었대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늘어났는데 얘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그럼 밑에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락하는 거죠. 늘어났는데 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주죠. 그러면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 조건도 구별할 수 있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네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걸 일단 그리기에 앞서서 요거는 알 수 있죠. 네 개 조건이 다 뭐예요? 그럼 얘는 다 감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구분은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되죠. 네, 정보를 줘야 될 때 요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제 가격까지 구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격은 알 수가 없죠. 네, 그 가격은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두 번째는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감소했는데 모두 줄었다는 얘기예요. 공급도 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의 이동폭이 같으면 야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주는 거예요? 양만 주는 거죠. 양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씩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줄었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얘는 불변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등호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같이 줄었는데 뭐가 더 많이 줄었대요? 수요가.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밑에 그러면 같이 줄었는데 뭐가 더 많이 줄었대요? 공급이. 그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죠? 줄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일단 이거는 아는 거예요. 뭐를? 양의 움직임은 아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거는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지 알 수 있다고요. 정보를 안 주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균형 가격하고 이제 균형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얘네하고의 차이점 뭐예요?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얘네 움직임이 똑같잖아요. 움직임이 같아서 뭔을 알 수 있었어요? 양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럼 뭔을 알 수 있냐면 얘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은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수요는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줄었대요.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수요는 늘었대요. 이렇게. 근데 공급은 줄었대요.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 이 조건이 무슨 상태를 가리킨다?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격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양을.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가 구별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뭐를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조건에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다 그러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지만 얘는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얘도 증가하고 얘도 얘 증가와 얘 감소가 같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는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고 공급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럼 얘네 이동폭이 같으면 양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뭐만 상승해요? 가격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같았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몇 개 늘어났으면 두 개 늘어났으면 얘도 두 개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열 개였잖아요. 다섯 개 다섯 개였으니까 얘 두 개 늘고 두 개 줄었으니까 전체 양은 변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 무슨 상태는 그대로 유지해요. 초과 수요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양만 불변인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양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은 그럼 여기서도 조건은 뭐는 아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고 양만 이 크기를 우리가 표시해 주면은 양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표시 안 해 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68페이지 가보세요.
68페이지 가면 하단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옳은 걸 물어봤죠. 문제가 이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할 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승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양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그랬지.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알 수 없잖아요. 그거 5번밖에 없잖아요. 툭 튀어나온 애가 개밖에. 그러니까 요거를 아는 사람 가서 찍으란 얘기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거를 바로 딱 인지가 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지문을 먼저 가격이 상승하는 건 3, 4, 5번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게 더 증가하고 감소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알 수 없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신 분은 반대로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고요. 공급이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이 조건은 뭐를 알 수 있겠어요? 가격을 아는 거죠. 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늘었잖아요.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일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줄었는데 공급은 늘었다고요. 무슨 상태? 초과 공급. 그럼 여기서의 가격은? 그죠, 가격은 다 하락이에요, 이거. 양에 대한 거는 역시 또 우리에게 뭘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되죠. 이게 같든가 아니면 얘가 크든가 아니면 얘가 크든가 이렇게 줘야지만 양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같이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의 구별이 없잖아요. 그럼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감소하고 증가가 같으면 불변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감소했는데 공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뭐만? 가격만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여기 감소가 증가보다 크대잖아요. 그럼 양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다섯 개씩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두 개 늘었을 때 수요는 이렇게 줄었다고요. 수요 감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었잖아요. 감소가 크니까. 그 밑에 거는 뭐가?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죠, 증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줄었대요. 두 개 줄었는데 얘는 이렇게 세 개가 늘었대요. 이렇게. 그럼 전체 양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문장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수요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면 그러면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가 크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죠.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고.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이건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일단은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 있잖아요. 움직임이 같으면 양의 움직임은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은 나중에 애들이 간단한 애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로 하면 풀 수 있겠어요? 이게 나중에 쪽지 시험 하면 4번 문제가 계산 문제고 5번이에요. 5번이.
기억은 안 나는데 답이 아마 2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러니까 나중에 지문에서는요 이렇게 줘요. 자, 수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올 때, 그럼 얘도 일단 증가하고 얘도 뭐였어요? 그러니까 양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움직임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양부터. 근데 얘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 불변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격을 봤을 때 수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훈련이 잘 되면. 그렇죠? 그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심지어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도 준 거예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일 거 아니에요. 얘만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기출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틀린 거 그런 다음에. 그것도 1번 지문으로. 쭉 해서. 그럼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 얘네 그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난이도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혼자. 문제가 주어졌을 때. 8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10번 문제 있죠? 자,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지문에 보면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대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그러면 가격은? 근데 거기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답이잖아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둘 다 증가잖아요. 그 양은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급의 감소가 균형,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그럼 둘 다 감소니까 양은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워낙 또 이 기초가 탄탄하시잖아요. 그죠? 예? 뭐 실상 여러분들이 뭐 인품이 부족하시겠어요? 아니면 미모가 떨어지시겠어요? 그죠?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그죠? 예, 그거만 이제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저께 다른 학원에서 저녁반에 결혼 3년 차인 그 남자분이 나와서 이제 이 강의 3월 달부터 등록을 안 해서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격증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이가 하나 있대요. 아이가 지금 뭐 한 몇 살? 3살? 4살? 근데 아마 그 육아가 상당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탈출을 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10시 정도 넘으면 아이가 잔대요. 그때는 일찍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부인님이 명함도 파줬더라고요.
합격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중개사 아마 그 간판 이름까지도 넣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육아에 그러면 혼자서 부인이 육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남자인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냐. 올해 아마 1년간에 내가 볼 때 기회를 준 것 같다. 올해 당신이 못다면 내년에는 아이를 당신에게 맡기고 부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필코 따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봐야죠. 그게 참. 근데 뭐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죠. 바깥 양반들이 다 여러분들 따는 거 다 기대해야 하네요. 다 기대해요. 아, 벌써 이 학원에 등록한 순간서부터 주변에 전화는 다 돌린 거예요. 그죠? 드디어 내 노후가 시작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죠? 아, 그래서 한 7, 8월 되면 이제 가게 한번 알아보러 가자고 얘기할 거예요. 아, 봐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잘 하시면 되죠. 뭐 웬만하면 합격해요. 그죠? 자, 이제 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을 이제 알아보러 가시는 거예요. 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라고 배우셨죠? 예,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이 움직이는 방향성만 배우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이 방향성만 배우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 이 가격이 1%가 만약에 변할 때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단 얘기죠. 아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1,000원, 100개 이렇게 넣어준 거지 실상은 다 이렇게 부호로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거래세를 갖다가 한 2%를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래세를 감면을 해주면은 틀림없이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0.001%만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 감면에 대한 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감면의 폭을 넓히든가 아니면은 금리를 더 인하를 해주든가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은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성적인 지표라고 하지 않고 탄력성을 정량적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1% 변할 때 양의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그럴 때 그 탄력성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무슨 변수?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거기 69페이지 가면 박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종속 변수는 뭐 얘기했었어요? 이거 수요량 얘기한 거죠.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가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독립변수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죠. 소득도 있죠. 그러면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측정한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수요량의 크기에 당해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관련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도 당해 재화의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거를 측정한 것을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근데 근래 계산 문제 이런 거 줄 때 보면요. 옛날에는 가격 탄력성 하나만 줬는데 요즘은 가격과 소득 탄력성을 묶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차 탄력성만 작년에 출제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가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쪽에 70페이지에 가게 되면 상단에 박스에 나와 있죠. 예, 수요의 탄력성에 가게 되면 가격, 소득, 교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공급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나만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슨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우리가 측정을 하고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해요 그죠? 네,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만약에 5%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얘가 10%고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으면 계산상의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하나 또 붙여두든가 아니면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죠. 절대값을 표시하는 거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이게 분수식은 변수가 세 개라고 그랬죠 세 개 변수가 있잖아요 세 개 변수 중에서 몇 개를 줘요 두 개를 줘요 두 개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변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출제할 때 유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도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고요. 뭐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분수식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는 거죠.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거.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가격이 4% 상승할 때 수요량은 얼마가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죠.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분자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는 이 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모에다가 여기 있는 몫을 곱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수치를 다 준다 안 준다. 주잖아요. 여기 지금 가격 탄력성을 얼마로 줬어요? 2라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변했대요? 4%가 뭐 했다?
상승했다. 그러면 4 곱하기 2 하면 얘가 몇 프로? 8%. 그럼 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아니 아까 이게 이 법칙을 반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법칙을? 수요법칙. 수요법칙은 뭘 얘기해? 수요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문제 줬을 때 어떻게 해줬냐면 1번은 8% 증가, 2번은 8% 감소 이렇게 준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갖고도 틀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아주 쓰러지는 거죠. 이거 틀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 얘하고 얘하고 반비례니까 당연히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거는 계산기를 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가격이 몇 프로가 하락했대요. 그때는 수요량이 몇 프로가 늘었대요. 그렇죠. 요러도 요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분수식을 읽을 때는 이 분모부터 이렇게 읽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뭐부터 찍고? 이것부터 찍고 반대로 이거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가 수치를 토해내요. 1.4라고. 그렇죠?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하고 뭐만 잘하면 돼요. 가격하고 소득 탄력성과 가격하고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이제 묶어서 주는 거를 이제 또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니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어렵겠어요. 그게 이 상품들이 문제 줄 때 그렇게 어렵게 안 줘요. 그렇죠? 논리만 조금 아시면 돼요. 논리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자 자,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소득이 20%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가 변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뭐? 수요량이 변화율이니까. 그렇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늘어날 때는 무슨 재화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정상재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소득 탄력성의 보호를 0.5를 줬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재예요. 탄력 수치가. 별도로 언급 안 하더라도. 그럼 얘가 지금 몇 프로가? 얘가 이거 20% 곱하기 0.5면 얘가 몇 프로가? 이렇게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얘가 4% 상승해서 8%가 줄었잖아요. 근데 얘는 소득이 20%가 증가해서 수요량이 지금 10%가 늘었잖아요. 그럼 전체 변화율은 몇 프로겠어요? 2%일 거 아니에요. 10% 늘었는데 8% 줄었으니까 10에서 8을 빼면 몇 프로? 2%. 이거를 출제자들이 이거 묶어서 낸 거예요. 묶어서 내가지고 표현만 다르게 해준 거예요. 그 표현만 다르게 해준 거는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을 같이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일 때 가격이 2%가 상승하고 소득이 4%가 증가했을 때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못 다 찾아가면 돼요. 가격은 그냥 가격 탄력성 찾아가면 되고 소득은 소득 찾아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럼 가격 탄력성이 0.9니까 2 곱하기 0.9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에? 그럼 1.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가격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2% 상승한 것만큼 1.8%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 소득이 몇 프로가? 4%가 얘가 0.5잖아요. 4 곱하기 0.5 하면 2%잖아요. 2%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0.5니까 정상재니까
그러면 얘가 2%가 늘었잖아요. 그럼 2에서 1.8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그럼 0.2. 이게 답이라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것도 요령이 붙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소득 탄력성으로 주면은 별 재미가 없다고 보고 교차 탄력성으로 두 번을 낸 거예요. 예, 네, 근데 처음에 한 번 냈을 때 꽤 재미가 괜찮아서 두 번째를 냈는데 이게 정답률이 아마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격 안 썼고 모르만, 예, 네, 교차 탄력성만 작년에 물어봤어요. 이제 그거는 약간의 응용된 문제니까 이제 그거까지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것도 1분 안에 풀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1분 넘어가면은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9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단에 가면 문제 19번이 있죠? 네? 19번. 자,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이 됐는데 오피스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혜량의 변화는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 프로? 8%잖아요. 거기 지문에 보면 3번은 8% 증가, 4번은 8% 감소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뭐 찾으면 돼요? 감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0번 가보세요. 자, A부동산에 대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라고 해놨죠.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때 A부동산 수혜량의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 되죠. 그러면 1.8 나올 거고 4% 곱하기 0.5 하면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에서 1.8 빼면 0.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산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막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저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숙달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차 탄력성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좀 이따 이제 교차 탄력성도 해봐야죠. 그래요. 일단 뭐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해보죠. 쉬었다 놀으십시오. 요 정도는 계산을 가능하시죠.